네,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좀 키워드를 좀 맞춰서 접근을 해봐야 될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미국에서는 침체 우려가 계속 지속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오늘까지도 이게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시장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죠.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수요일과 목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좀 잘 버텨졌고요. 이 목요일 날 뭐 보합권 정도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도 들어왔고요. 그런데 금요일 날 뭐 이 100포인트가 넘게 하락을 했죠. 코스피에서 100포인트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사실 그동안 121선 잘 지켜주고 있었고 121선을 잘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렸었는데 121선 여지없이 좀 하락을 했죠. 뭐 굉장히 긴 음봉을 내면서 음봉이 길게 나오고 거래량도 꽤 많이 실렸고요. 121선도 하회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외국인이 8,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7,800억 코스피에서만 이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이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3.65% 코스피에서 하락을 했고 코스닥으로 가보면 좀 더 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그동안 상승이 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코스닥은 800포인트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800포인트를 굉장히 좀 강하게 좀 하회를 하면서 하방을 상당히 좀 많이 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 매도를 했고 등락률이 한 4.2% 정도 하락하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 미국 시장의 영향이 이 금요일 날도 이어졌고요. 오늘도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좋지 않았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목요일 밤이었죠. 이때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금요일 밤에도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틀 연속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금요일 날 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끝난 미국 증시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부각이 됐죠.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지금 시장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시장이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였죠. 근데 이제는 배드 뉴스 이즈 배드 뉴스입니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을 때 이 경기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이게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됐고요. 경제지표 ISM 제조업 지수 좋지 않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50 이상이면 성장이고 50 이하면 침체죠. 예, 후퇴인데 50 이하도 한참 50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지표도 좋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전 같으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면 시장은 다시 환호를 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경기 상당히 좋지 않다. 미국이 그동안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 미국까지도 경기가 좋지 않다라면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악재 쪽으로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시장은 좀 비관적으로 많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틀 전에는 그러니까 4%를 조금 하회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여기서도 더 많이 하락을 했죠. 3.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라는 부분들 보니까 9월 50bp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전까지는 9월에 25bp 인하를 하고 하반기에 한 번쯤 더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전망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그 이후에도 많이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9월에도 50bp 인하 가능성까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면서 금리, 기준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채권금리도 같이 떨어지는데 채권금리가 좀 더 선반영이 되면서 빨리빨리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국채금리 많이 떨어지고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를 뒷받침해줬었던 가장 큰 이 반도체 관련된 지수,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한번 떨어지고 5%도 한번 떨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13% 하락을 했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 빅스 지수도 많이 올라갔고요. 뭐 그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증시가 많이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펼쳐졌고 국내 증시에서도 금요일 날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수급적으로 좋지 않았었죠. 외국인 제가 뭐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다 양매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에서만 1.9조 원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금요일 하루에 10% 하락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이 10% 하락해서 126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40조 원 정도 되는 국내의 시가총액 2위 기업이 이 10%가 하락을 했다.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물론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10%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그리고 뭐 코스닥으로 가더라도 헬스케어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뭐 코스피, 코스닥 뭐 대부분의 종목이 사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승했던 종목을 좀 찾아본다라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하락이 굉장히 미미하거나 소폭 상승하거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좀 잡아주면서 시장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은 나쁜 소식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시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역시 미국장의 후폭풍을 잘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닝 관심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창보다 방패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네, 배당으로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이 폭락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황금알을 낳아주는 이 종목, 그래서 배당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상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나 이렇게 시차적인 그런 내용으로 좀 접근을 했었는데 시장이 좀 이렇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배당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배당의 메리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일반적인 배당도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배당 관련된 종목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죠. 이 시장이 하락할 때 배당주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시장의 하락과 관계없이 한 주를 샀을 때 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져 있는 배당률에 대한 수익금을 받게 되죠. 그런 부분들도 메리트가 있고요. 주식 가격이 더 떨어진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배당 금액은 거의 일정하죠. 근데 배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럼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많이 열려있을 때, 증시가 하락할 때 배당주가 주목을 받는데, 이제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큰 배당주, 그러니까 사모펀드, PEF 사모펀드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굉장히 고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에 좀 더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배당주에 좀 더 눈길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중고차 플랫폼 기업 K카가 지난 1일이었습니다. 보통 한 주당 300원을 지급하는 분기 배당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분기 250원이었는데 2분기 3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연으로 환산한다면 9.3%의 시가 배당률인데요. 굉장히 높죠.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3%대임을 본다라면 굉장히 높은 시가 배당률입니다. 이 PEF 운용사 중에 한 곳인 한앤컴퍼니가 K카의 최대 주주죠. 보통 PEF들은 이 구주 매출을 통해서 원금 회수를 하고요.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도 원금 회수를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하는데 이 한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21년 K카 상장하면서 이 원금 회수를 다 마쳤고 폭탄 배당을 통해서 K카로부터 굉장히 큰 이 배당금을 계속적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대 엘리베이터에서도 주당 1,500원 이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뿐만이 아니라 이 IMNP가 가지고 있는 이 화장품 만드는 에이블 CNC도 이 주당 103원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PEF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1번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경영을 보여주고요. 뭐 인력 구조 조정도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하기 때문에 PEF로 주인이 바뀌었을 때, 사모펀드로 주인이 바뀌었을 때 뭐 노사 간의 갈등이 좀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이런 모습인데 어찌 됐든 수익에 1번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PEF가 주인이 된 이런 기업들은 이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관심 갖는 이 관심주로는 한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샘의 주인도 P인데요. IMMP입니다. 이 한샘 같은 경우는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 올해 1분기에는 이 당기 순이익이 나오면서 이 124억 5천만 원 이 배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상암 사옥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 매각이 진행이 완료가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또 배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샘을 말씀드리겠고요. 뭐 뿐만이 아니라 원가율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원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80%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70%대 초반 혹은 그 이하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익이 다시 나고 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이어온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익단도 올라가고 있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상당히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샘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만 원대 초반입니다. 목표가 얼마나 잡을까요? 네, 사실 한샘도 최근에 주가 하락을 맞았거든요. 뭐 6만 5천 원 정도에 다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이전 고점이 6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도 좀 더 좋아진다. 그래서 하반기가 기대가 되면서 6만 7천 원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포인트 고배당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리 인하에 포커스 맞춰봤고요. 그러면서 바이오 헬스케어주 관심 갖고 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대안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 분위기로 좀 움직이고 있고 종목들도 이미 대형주, 중소형주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사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죠. 증시는 1번이 실적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 실적보다 좀 더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건 유동성입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유동성이 늘어나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불안한 모습들이 있는데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사실 코로나 발발을 했을 때 코로나가 나타났을 때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죠.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는 위축됐는데 이 증시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예,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헬스케어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 지난 한 달 동안 거래대금이 많은 1, 2, 3위 업체가 모두 다 헬스케어 종목이었거든요. 1위가 삼천당 제약이었고요. 2위도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 3위까지도 헬스케어 종목까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2위 알테오제, 3위가 HLB인데요. 다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이죠. 굉장히 높은 거래 대금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코스피에 갔어도 셀트리온이 지난 한 달 동안 11.07%,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5.31% 상승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10%를 훌쩍 뛰어넘는 이런 수익률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 대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주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생물보안법도 바이오시밀러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내 시장의 이런 산업 환경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일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린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종목들까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셀트리온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증익 사이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들어온 증익 사이클. 왜 그러냐면 짐펜트라라는 이런 새로운 치료약이죠. 사실은 이 신약 허가를 받은 이 짐펜트라는 가격 인상이 매년 가능하고요. 뭐 바이오시밀러와는 달리 이 새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이 짐펜트라로 인해서 증익 사이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까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한샘처럼 셀트리온도 이제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지금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셀트리온도 사실 21선 딱 지지해줬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질 수도 있겠죠. 뭐 그렇지만 이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오 헬스케어들 종목들 같은 경우도 증시의 변동성, 사실 전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 변동성을 좀 진정되는 부분들 보고 좀 진입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변동성을 한 번 정도는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잡는다라면은 이 전고점이죠. 지금 21만까지 단기적으로 우선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장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무님이 보고 계시는 관심주는 어떤 건가요? 네, 최근에 조금씩 기관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편의점 종목들이, 편의점주들이 1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을 했고요. 근데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편의점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경쟁이 혹시 치열해졌나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기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도 어느 정도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있어서의 이 실적 부진보다는 하반기에 있어서의 완만한 회복세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소비 경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편의점도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경기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성격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분기 실적 부진보다는 자체 상품들로 인한 3분기, 4분기부터의 완만한 회복세가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싸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적다. 그래서 선방한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는 회복이 기대가 되는 하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BGF 리테일은 앞서 두 종목과는 다르게 차트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사실 23년도 초 가격을 놓고 보면 20만 원 정도였거든요. 20만 원 좀 넘었습니다. 지금 11만 원대 초반까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건 빙과류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인데, 하반기를 바라본다라면 우선 이 전고점 정도인 13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내용들 시장에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닝 관심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고배당이 되겠습니다. 관심주는 한샘이 되겠고요. 배당주 중에서도 더 주는 배당주다. 그리고 향상된 원가율에 대한 부분을 반영합니다. 목표가 6만 7천 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대표주 셀트리온입니다. 금리 인하 쪽에서도 수혜, 그리고 미국발 생물보안법에서도 수혜, 미국 대선에서도 수혜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한번 흔들린 이후에 들어가자고 말씀하시면서 21만 천 원 전고점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편의점과 관련해서 BGF 리테일입니다. 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목표가 13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대응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